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옆에 계신 분하고도 인사하시죠. 안녕하세요. 네, 반가워요. 지금 1교시하고 2교시죠. 네. 계속 앉아 계셨어요? 좀 피곤하시겠네요. 다리 뻗으셔도 되겠습니다. 네, 다리 아프신 분은 다리 나이가 들면 다리가 아프실 텐데, 오래 앉아 계시면. 예. 그렇게 하시고, 함께 공부하게 돼서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네. 박수로 환영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제가 그 인자 경자 소개받은 인경입니다. 인자는 도장인이고요. 뭔가 입증하고 할때 도장 찍어야 서류가 통과하잖아요. 그래서 도장인이고.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어질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저보고 어질지는 않다고 그럽니다. 그렇고 경자는 거울 경을 써요. 뭐라고요? 거울경인데 아침에 일어나거나 바깥에 외출할 때 거울 보고 오시죠. 그러면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보면 어때요? 괜찮나 하면서 나가기 전에 체킹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반영된, reflected 된 나의 모습을 보고서 나를 알게 되죠. 예. 그러면은 이제 나의 모습을 이제 보려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거울을 보는 방법 있죠. 뭐라고요? 거울. 그런데 그건 바깥에 이제 우리가 일상에서 하는 거고 마음은 눈에 안 보이는데, 마음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보시오. 마음을 보려면, 마음은 눈에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볼까요? 많은 분들이 그러잖아요. 마음을 보라, 그러는데, 마음을 잘안 보신가 봐요. 대답을 빨리 못 하시는 거 보니까. 거울을 보면 내 모습이 보이잖아요. 그런데 마음은 어떻게 봐요? 헬로? 대답해 봐요. 어떻게 보죠? 그러니까 방법을 알아야 돼요. 방법을 알면 입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보는 방법을 알아야 되는데 그 방법을 여러분들은 다 알고 계세요. 뭐 60년간 많이 내 마음을 보아왔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시는데 인자 경자 인경 스님이 질문하니까 놀래가지고 지금 대답을 못하시는 것 같은데 마음을 어떻게 보느냐? 첫 번째는 가족의 피드백. 옆 사람이 이야기해 줄 때, 그렇게 해서 봐요. 이걸 이제 반영한다, 반영해 준다, 그래요. 아내가 남편한테 뭐라고 그러죠? 잔소리 좀 그만해. 그러면, 보이죠? 내가 잔소리를 했다는 게 누굴 통해서 보게 되죠? 아내의 표정과 말 속에서 내가 잔소리를 많이 했구나. 퇴임하고 와서 맨 집에만 있으니까 잔소리를 예전에는 직장 나가버리니까 안 했는데 퇴임하고 오니까 집안에 같이 살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뭐 하는 거예요? 이거 어떻고 저거 어떻고 살림에 그동안 관심도 안 가졌는데 살림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가지니까 계속 잔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그러니까 아내가 뭐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잔소리 그만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는 걸 이제 피드백한다 그래요. 뭐라고요? 피드백한다, 반영한다. 따라해봐요. 반영한다. 거울에 비춰준다. 그러니까 아내의 행동이 남편에게는 거울이 되는 거잖아요. 잔소리 그만 좀 해요. 그것을 통해서 누구의 모습을 본 거예요? 아, 남편이 당신의 모습을 그 속에서 그 순간에 보는 거죠. 그게 첫 번째 나를 보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좋은 친구를 옆에 두는 건 나 자신을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고, 두 번째는 또 나를 보는 방법이, 아, 어려운가요? 여러분 다 알고 계세요. 첫 번째처럼 잘 알고 계시는데, 아, 눈을 감고 나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한번 해보실래? 자, 눈을 감고 내 안을 들여다봐요. 숨 들어 마시면 숨이 나가고, 숨이 들어온다고 알고, 숨이 나가면 나간다고 알아요. 좋아요. 그 숨이 거친가요? 편안하신가요? 대답해봐요. 네. 그 호흡이 긴가요? 짧은가요? 아, 오케이. 그렇게 알죠. 나의 내면을 아는 거예요. 이것은 아나파나사티 숫자에서 입 출식 연경에서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거. 또 눈을 감아봐요. 마음이 어때요? 불안하다는 느낌이 있는 분 손 들어봐요. 불안. 아, anxiety, 불안하다. 오케이. 우울한 느낌이 있다. 손 들어봐요. 우울해. 뭔가는 모르겠는데 우울하고. 오케이. 굿. 좋아요. 아, 내가 지금 짜증나고 화가 나 있다. 이렇게 느끼신 분 손 들어봐요. 오케이. 그래요. 축하드려요. 눈 뜨시고. 손 안 드신 분은 뭘 자기를 안 돌아보나 보다. 그러니까 눈을 감고 이렇게 집중을 하면 내 모습이 보여요. 맞아요? 근데 왜 나를 못 보냐면 더 많이 장사를 해야 되고, 더 많이 가져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고, 또 주위도 올라가야 되고, 이러한 그 경쟁과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지지 않으려는 이러한 마음 때문에 자기를 안 돌아보죠. 그런데 그러니까 두 가지를 해야 돼요. 하나는 내 주변 사람이 하는 말을 잘 듣고 내가 그게 거울로 삼아야 되고, 두 번째는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 관찰하고 보아야 된다. 사실은 그게 성공의 길이다. 모든 CEO들, 성공한 사람들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전문가들이다. 이 두 가지를 잘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의 삶을 성공적으로 살아왔다. 이제 나 인생 다 살았는데? 아니에요. 앞으로도 10년, 20년, 100세 시대인데 앞으로 행복하게 사시려면 이 두 가지 거 잘 하셔야 돼요. 근데 오늘 여기 주최 측에서 저한테 뭘 하실 거예요? 저한테 제목을 달라고 그래서 불안, anxiety, 불안에 대해서 이야기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불안하죠. 경기도 안 좋고, 물가는 우크라 전쟁 때문에 올라가고, 후쿠시마 방사선 때문에 여러 가지로 뒤숭숭하고, 그러면서
물가가 많이 안 좋고 소상공인들 많이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방송을 보거나 이것저것 보면 많이 어때요? 마음이 불안하죠. 아니 솔직히 말해봐요. 불안하신 분 조금이라도 불안하신 분 손 들어봐요. 에 좋아요. 에 박수 좀 치세요. 박수 치라고 하신 건 그 불안이 많은 분들이 불안하다고 하니까 제 강의의 그 주제하고 맞으니까 그런 것도 있어요. 네, 그런 것도 있지만 이건 불안은 평생 간대요. 그리고 불안은 없을 수가 없대요. 항상 우리는 불안과 함께 산대요. 그리고 항상 시대는 위기였고 항상 우리는 어려움 속에 있대요. 내 인생을 돌이켜보면 그럴 때가 있었고 그래서 불안은 어떻게 해야 된다? 없을 수가 없다. 항상 우리의 삶은 위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처님이 고다 하는 것은 고통을 어떻게 해라? 받아들여라. 그 고와 함께 살아가라. 그렇지 고통을 없애려고 하면 어떻다? 더욱더 불안해진다. 아니 왜 이 고통이 나한테 왔어? 난 고통 없어. 그러면 그럴수록 어떻다? 더욱 고통스럽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불안이 올 때 어떻게 치유하고 어떻게 명상할 건가 이게 이제 주제인데 제가 불안을 어떻게 치유하는지 한 분 모셔다가 실제로 내가 리더를 해볼게요. 여러분들 어떨래요? 좋아요. 막 박수까지 치시는 거요. 오케이, 좋아요. 그러시면 여기 뭐 의자 같은 거 있나요? 네, 의자 같은 거 하나 가져다 주시고. 근데 아까 보니까 자 일어날게요. 네, 여기다 갖다 놓으시고 거기 앞으로 나오시죠. 예. 불안하다니까 손 들었고 우울하다니까 손 들었고 짜증난다고 하니까 손 들었어요. 세 번 다 손 들었어요. 박수. 여기 와서 아 용감하신 우리 보살님 여기 앉으세요. 박수. 앞에 오니까 어때요? 긴장되죠? 영광입니다. 긴장되죠? 긴장은 안 되고 영광이라고요? 와, 예, 감사드려요. 예, 눈을 감아봐요. 예, 숨 들어 마시고 숨 내쉬고 왜 호흡을 하냐? 불안할 때 호흡을 하면 안전한 공간이 확보돼요. 왜 불안한가? 위협으로부터 내가 당할 것 같은 느낌. 근데 숨 들어 마시고 숨 내쉬면 마음이 어떻다? 안전하게 된다. 가라앉게 된다. 호흡이 부교감신경계 패러 그 심파세틱 너브스를 캄 다운하게 해주죠. 맞죠? 오케이. 숨 들어 마시고 내쉬고 숨 들어 마시고 내쉬고 운동선수들이 운동에 임하기 전에 뭐 해요? 숨 들어 마시고 숨 내쉬고 그래서 불안을 긴장감을 완화시키는 거예요. 좋아요. 지금 어때요? 조금 진정됐습니다. 조금 긴장이 돼요? 진정되고 있습니다. 진정이 되고 있어요? 오케이. 좋아요. 진정이 된다는 게 그 몸에서는 어디서 느껴지는 거예요?
가슴, 가슴 쪽에서. 가슴 쪽에서? 네. 네. 가슴 쪽에서 어떻게 진정이 됐어요? 답답함이 조금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오케이. 답답함이 없어진다. 보고 잘했죠? 박수. 계속 있어요. 예, 예. 근데 답답함은 밖에서 다른 사람이 피드백 준 게 아니고 눈을 감고 내가 관찰한 거잖아요. 아까 그랬죠. 두 가지가 있다고. 거울을 보는 방법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타인을 통해서 내가 나를 알고 하나는 눈을 감고 내 자신을 보면서 나를 아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 내 안에 뭐가 있다? 답답함이 있구나. 그런데 눈을 감고 호흡에 집중했더니 답답함이 아, 가라앉았구나. 그러니까 답답했던 게 가라앉았다. 그러면 답답했다는 것도 알고 가라앉았다는 것도 알고 그래서 제가 물어보니까 아, 지금 어때요? 물어보니까 이렇게 보고를 해주는 거잖아요. 아, 이걸 지혜라고 그러는 거거든. 와, 지혜롭다. 박수. 네. 그래서 숨 들어 마시고 내쉬고 계속 칭찬 받으니까 긴장이 더 되죠. 오케이. 오케이. 좋아요. 숨 들어 마시고 내쉬고 아까 불안했고 우울했고 짜증이나 화가 났는데 이 세 가지 감정 가운데 가장 평소에 자주 느끼는 감정이 뭐예요? 불안함인 것 같습니다. 오케이. 좋아요. 어떤 생각을 하면 불안해져요? 혼자다라는 오케이, 오케이. 나는? 혼자다. 오케이, 오케이. 자, 지금 해봐요. 나는 혼자다. 그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도 같이 하세요. 나는 혼자다. 눈을 감고 나는 혼자다. 이 생각을 해봐요. 나는 혼자다. 같이 해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 생각을 하니까 기분이 어때요? 잘 모르겠습니다. 예?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오케이, 오케이. 그런데 눈물이 나신가 봐요. 오케이. 좋아요. 거기 화장지 있으신 분은 좀 화장지 좀 갖다 주시고. 아이고. 사람들 앞에서 박수. 방금 전에 여러분들도 나는 혼자다 이 느낌 생각을 하니까 어때요? 기분이? 예, 슬퍼진 사람 손 들어봐요. 나는 혼자라는 이것이 슬퍼진 사람. 예, 거기 박수. 우리는 누구하고 어릴 때부터 항상 연결된 속에서 살았죠. 엄마하고 연결됐고 형제들하고 연결됐고 학교에 소속이 됐고 직장 생활에서 소속이 됐어요. 그런데 이제 나이도 들고 퇴임도 하니까 이제 혼자가 됐죠. 그리고 자식들하고 연결됐고 아내하고도 연결됐었는데 자식들 떠났죠. 아내하고도 옛날 같지 않아요. 그러면서 나는 뭐가 됐어요? 혼자가 됐어요. 혼자라는 그 느낌을 느낄 때 눈물이 나고 슬퍼지죠. 맞아요? 네. 오케이, 그렇대요. 박수. 연결이 필요해요. 누군가하고. 그래서 절에 와서 부처님께 절하죠. 부처님과 나를 뭐 하는 거예요? 연결시키는 거죠. 그러면서 나는 심리적으로 어때요? 안정감을 느끼죠.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젊어서는 부모한테 매달리고
나이 들어서는 남편한테, 애인한테 매달리고, 그 다음에는 자식이 태어나면 자식한테 매달리고, 아이 그런데 자식 또 떠나버리면 누구한테 매달리죠? 부처님한테 매달린대요. 여기 박수. 예. 그러니까 불안을 극복하는 길 첫 번째는 호흡에 집중하는 거. 아까 안정됐다고 그랬잖아요. 두 번째는 누구한테 매달리는 거? 아, 부처님한테 법당에 가서 부처님께 기도하고 부처님을 명호를 부르는 거예요. 부처님, 부처님, 저 왔어요. 따라해봐요. 시작. 기분이 어때요? 아, 좋아요. 그러면 됐어요. 해봐요. 부처님, 부처님. 부처님, 부처님, 저 왔습니다. 와, 박수. 네. 그래서 불안을 치유하는 두 번째 길은 네, 부처님과 연결하는 거예요. 자식하고 믿을 수가? 언제 떠날지 모르겠고 남편도? 마찬가지로 남편도 언제 가실지 모르겠어. 믿을 수 있는 건 누구야? 부처님밖에 없네. 아, 부처님, 부처님. 시작. 저 왔어요. 예. 예, 저기 보살님도 우시는 것 같은데. 거기요. 이렇게 해서 연결한다는 거예요. 예, 그게 첫 번째는 호흡에 집중하라. 불안함이거든. 들이마시고 호흡하는 방법이 정 집중이 안 된 분들 계시면 손을 앞으로 가슴 앞으로 내밀어 봐요. 자, 숨 들이마시고 내쉬고 손을 앞으로 내밀어 봐요. 자, 손을 온 몸이 팽창. 자, 시작. 숨 들이마시고 내쉬고 숨 들이마시고 내쉬고 숨 들이마시고 내쉬고. 바로 어때요? 마음이 참 차분해지죠. 그래서 호흡, 두 번째는 연결시켜라. 부처님하고 나를 어머니 뱃속에 태어날 때 탯줄을 잘라버렸잖아요. 이게 단절된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누구하고 연결에 대한 갈망이 있고 이게 안 되면 불안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처님하고 탯줄처럼 나를 연결시키는 건데 그게 기도예요. 그리고 부처님을 부르는 거예요. 부처님, 부처님. 뭐하라고요? 저 왔어요. 시작. 그럼 연결이 되죠. 그럼 마음이 어때요? 예, 충만해지고 안정감을 느껴요. 내가 어릴 때 엄마가 안 계시면 집에 돌아오면 아무도 없어. 그럼 난 불안하죠. 그럼 누굴 찾아다녀요? 엄마를 소리쳐 찾아다녀요. 그렇듯이 지금은 부처님을 찾아라.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방법. 뭐가 있을까요? 불안하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 불안하면요. 불안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 불안한 그 느낌을 느끼는 거예요. 피하지 말고. 자, 눈을 감아봐요. 불안하죠. 그 불안한 장면을 떠올려봐요. 그 불안한 장면, 어떤 장면이 떠오르는가요? 혼자 있어? 불안했던 거, 초조하고 걱정이 많았던 장면. 제가 문제들을 다 해결을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할 것 같아서 불안한 것 같습니다. 예, 문제를 내가 다 해야 될 것 같은데 못할 것 같은 걱정이 든다 이거죠. 그럴 때
몸이 어디서 긴장이 돼요? 일단 어깨, 어깨, 목, 목, 가슴. 가슴. 예, 네, 오케이, 오케이. 어깨는 어깨, 눈 감고 어깨의 느낌이 어떤 느낌이에요? 짓누르고. 그래서 강도는 어느 정도예요? 매우 강합니다. 매우 높아요. 네. 10이라면 전체가 100이라면? 지금은 한 90 정도. 50 정도? 90 정도. 90. 와, 매우 높은 상태고 좋아요. 어깨가 90이고 가슴은요? 거의 100 정도. 100 정도. 아, 혹시 앞에 나와서 그런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오케이, 오케이. 자, 눈 감고 가슴에 그 느낌은 어떤 종류예요? 답답한 거예요. 막혀 있는 기분이에요. 달리기를 심하게 했을 때 터질 듯한. 막 심장이 쿵당쿵당 뛰네요. 좋아요. 숨 들어 마시고 내쉬고 그러면서 심장에 쿵당거리는 소리를 들으시고 그 다음에 어깨에 짓누리는 느낌을 느껴봐요. 두 가지를 동시에. 자, 어깨에 짓누리는 느낌, 가슴에 심장 뛰는 소리. 그건 느껴져요? 네, 거기에다 집중을 해봐요. 숨 들어 마시고 어깨에 짓누르는 느낌, 그리고 그 심장 뛰는 소리를 느껴봐요. 숨 들어 마시면서 심장 뛰는 소리를 듣고 숨 내쉬면서 어깨에 짓누르는 느낌을 받아들이세요. 거부하지 말고. 여러분들도 같이 해봐요. 숨 들어 마시면서 어깨에 짓누르는 느낌 받아들이고 숨 들어 마시고 내쉬면서 그 심장 소리를 들어봐요. 거울을 보는 거예요. 자기 내면의 그 몸 느낌을 거울로 바라보는 거예요. 숨 들어 마시면서 바라보고 숨 내쉬면서 바라봅니다. 지금 어때요? 조금 나아진 것 같습니다. 오케이. 수치로 표시하면 아까 90이라고 그랬는데 70, 60. 네. 가슴에 두근거리는 것은요? 한 80 정도. 80 정도? 좋아요. 한 번 더 할게요. 여러분들도 해봐요. 여러분 느낌을 하세요. 자, 숨 들어 마시고 숨 내쉬고 숨 들어 마시면서 어깨에 그걸 피하지 마시고 받아들이고 심장의 소리와 가슴 뛴 것을 인정하세요. 그리고 조용히 느껴봐요. 긴장을 내려놓고 힘을 빼고 몸에서 힘 빼고 숨 들어 마시고 내쉬고 숨 들어 마시고 내쉬고 편안하게 호흡에 돌아오면 안전합니다. 그래서 호흡과 함께 해보는 거예요. 바로 자, 지금은 어때요? 아까보다 훨씬 좋아진 것 같습니다. 아까보다 좋아졌어요? 네. 어깨는 어때요? 강도가? 한 60. 60 정도. 가슴은요?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오케이. 좋아요. 네. 여러분들도 눈 뜨고 어때요? 여러분 거 해보니까 거기다 집중해보니까 어때요?
가라앉죠. 예예. 예. 거기 왜 가라앉느냐? 받아들이고 그리고 조용히 그 느낌을 느끼면 가라앉아요. 그 느낌을 느끼지 않으려고 하니까 강해지는 거예요. 거부하니까. 그게 나의 일부거든요. 그러니까 나에게 찾아온 거니까 받아들여야 돼요. 그런데 약을 먹죠. 그러면은 그게 약을 먹어서 없애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점점 더 강해지고 계속해서 약을 더 많이 먹어야 돼요. 제가 아시는 분은 처음에는 한두 알 먹었는데 15알까지 먹는 거예요. 약을 먹지 않으면 그 긴장과 불안감이 사라지지 않으니까. 그러면은 이 사람은 어떻게 돼요? 아, 불안뿐만 아니라 좋은 감정, 싫은 감정, 따뜻한 감정, 즐거운 감정도 느끼지 못해. 이것은 중독된 거예요. 알코올 중독, 약물 중독 이렇게 돼가지고 나중에는 그 심각한 폐인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셔라? 느껴라. 따라해봐요. 시작. 그 느낌을 느껴라. 시작. 왜냐하면 그것은 내 삶이니까. 시작. 내게 찾아온 반가운 손님이니까. 그 불안을 기꺼이 맞이하라. 그리고 눈 감고 느껴보라. 그러면은 어떻다고요? 네. 그러면 어쨌다고요? 대답해봐요. 그러면 어째요? 방금 전에 어떤 걸 느꼈어요? 가라앉는 걸 느낀다. 속도가 빠르고 느리고 있지만 가라앉는다. 막 억지로 막 제가 대답을 하게 한 것 같은데. 근데 맞아요? 제 말이 맞아요? 어, 맞다는 사람 손 들어봐요. 오케이. 전체 100%네요. 박수. 예, 예. 예? 이제 들어가시게. 그 다음에 마지막 한 가지로만 더. 불안을 가라앉히는 방법이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아주 많아요. 그런데 한 가지 더 소개할게요. 방금 뭐라고 했냐면, 그 일을,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하지 못할 것 같다. 따라해봐요. 시작. 그러면 어때요? 불안하죠. 그러니까 그걸 위협적 상황이라고 그래요. 내가 해결하는 것은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해결하지 못할 것 같다. 그러면 위협적 상황이 돼요. 호랑이가 온 거단 말이에요. 내가 호랑이하고 싸워서 이길 수가 없을 것 같다. 그래서 나는 어떻다? 불안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해결하려면? 에? 도망가든가. 아, 따라해봐요. 어떻게 하면 좋지? 다시 한번 옆 사람한테 해봐요. 물어보세요. 어떻게 하면 좋지? 아, 옆 사람한테 물어봐요. 또 물어봐요. 어떻게 하면 좋지? 아, 문제 해결을 하셔야 돼요. 혹시 그 해결 못할 것 같은 그 문제가 뭐예요? 물어봐도 돼요? 아, 그럼요. 제가 올해 56이 됐습니다. 작년까지 대학 친구하고 제가 좀 미래를 꿈꾸고 준비해 왔던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지금 얘기치 않게 그 뭐 송사 문제로 작년 송사 문제로 제가 정말 정말 좋아했고 정말 아꼈고 지금도 너무 힘든 이유가 제 한 번은 용서를 했고 한 번은 겁이 났고요.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게 세 번째는 제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고소를 진행을 해서
지금 1년 반 동안 경자서를 오가면서 그 사실을 증명해내고 있는데 거의 제가 이겨가는 것 같습니다. 밝혀내고 있고 죄를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왜 그때 힘들 때는 이겨냈는데 지금 제가 이렇게 타인을 속이고 나쁜 일을 일삼은 그 친구를 제가 알아보지 못했을까 그게 제일 제 자신한테 원망이 되고 자책이 되고 이 문제로 인해서 제가 제 가족들에게 어쨌든 제가 결정을 했던 이 모든 이 상황들에 있어서의 경제적인 타격, 정신적인 그 피폐함 그리고 가족이 지금 정말 치열하게 이겨내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제가 한 3개월 전부터는 거의 제정신이 아닐 정도로 일은 잘 마무리되고 있고 사실을 밝히고 있는데 제가 제 자신을 계속 자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처님 법에 따르면 용서하고 받아들이고 이 모든 것을 일어난 인연이 있겠지 아니면 전생에 제가 그 친구의 갚을 빚이 있겠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는데 잠이 안 옵니다. 제가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내고 그렇게 가고 싶은데 잘 안 됩니다. 네, 그겁니다. 예, 박수. 힘내요. 시작. 힘내요. 오케이, 잘 될 거예요. 화이팅! 박수! 요점을 정리하면 믿고 또 믿고 그리고 또 한 번 믿었던 친구한테 어떻게 된 거예요? 배신을 당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재판이나 송사로 말려들었고 근데 해결이 잘 안 될 것 같아요. 그런 걱정이 올라오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기를 자책하는 거죠. 어쩌다 이런 일이 일어났지? 어쩌다가 내가 이런 일이 있게 되었을까? 이러면서 자기를 자책하고 하나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바깥의 문제고 하나는 누구 문제죠? 내 안에 나를 막 계속 꾸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내 스스로 이렇게 힘드니까 점점 자신감이 없어지죠. 맞아요? 네, 예, 예. 그동안 얼마나 고생했겠고 아프고 잠도 못 잤겠어요. 예. 화이팅! 힘내세요! 이렇게 마지막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어떻게 하면 좋지? 이 대답이잖아요. 해결책인데 해결책을 찾으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편안해지고 불안감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좋지?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나라면 이렇게 하겠다. 손 들어봐요. 누가 나서서 이야기 좀 해봐요. 이런 일, 비슷한 일 겪으신 분? 오케이. 거기 있고 거기 두 분. 네. 어떻게 하면 좋아요? 나를 받아들였다. 오케이. 그러면서 나를 여보세요? 아 여보시라고요. 자기를 계속 꾸중하면 자기가 위축이 되잖아요. 그럼 문제 해결력이 점점 없어져요. 아, 난 신이 아니고. 잘못할 수 있다고 자기를 인정하면서 자기를 공격하는 걸 멈춘다. 오케이. 박수. 아주 어떻게 생각해요? 괜찮죠? 저 아이디어.
좋아요. 그 다음에 시간이 없으니까 거기 우리 교사님도 이야기해봐요. 어떻게 하면 좋죠? 네. 와, 상상을 초월한 손. 예예. 오케이. 그 성사는 부처님이 주신 세상 뜻을 보는 깊은 지혜를 빌려준 그야말로 자비심을 빌려준 큰 선물이었다. 오케이. 와, 박수. 와. 그런 삶의 위기를 그건 부처님의 선물로 여기고 기꺼이 거기에 맞설 수 있는 그 힘이 있었다. 박수. 오케이. 두 분 기억하시죠? 끝나고 가서 자세한 그 방법들을 조금 좀 이야기 좀 해달라고 하세요. 다시 한번 박수. 예, 들어가시고. 예. 예. 네. 이렇게 해서 불안을 어떻게 극복하냐? 그런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문제 해결하는 방법 또 본인의 몸 느낌을 관찰하는 거 알아차리고 따라해봐 알아차리고 그곳에 머물러서 조용히 지켜본다. 그러면 감정이나 느낌은 사라져 간다. 맞아요? 방금 전에 해봤잖아요. 그래서 거울 앞에 서면 내 모습이 보이듯이 눈을 감으면 어깨가 짓눌리고 심장이 뛰는 소리가 들려요. 이게 9고 어깨가 9고 90이고 심장 뛰는 게 100이었잖아요. 근데 조용히 눈을 감고 그 고통과 불안감을 조용히 느껴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 가라앉더라. 그리고 사라지더라. 그리고 힘을 내서 현실 문제를 해결해라. 오케이? 근데 몸이 아프고 심장이 뛰고 어깨가 짓눌리면 현실 문제를 해결할 힘을 잃어버려요. 내 몸한테 에너지를 다 뺏겨버린 거니까. 그래서 아까 두 분 말씀이 자기 자신과 싸우는 걸 멈추고 그래야 문제가 해결이 된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또 한 가지가 호흡. 숨 들어 마시고 숨 내쉬고 호흡으로 돌아오라. 그러면 여러분 삶이 안전해지고 행복해지시다. 예, 스님 그 질의응대답 시간입니다. 첫 번째 사전 질문 첫 번째가요. 4차 산업혁명으로부터 물질이 넘쳐나는 시대 흐름 속에서 생기는 불안으로부터 나를 지키기 위한 일상 속의 명상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아까도 이야기했잖아요. 예, 가족들이나 주변 사람한테서 피드백 받는 걸 통해서 나를 안다고 그랬잖아요. 두 번째 방법은 눈을 감고 내가 불안하며 아, 나 불안하구나 라고 아는 거. 예, 그 자기를 아는 방법이에요. 따라해봐요. 아, 불안이 있구나. 시작. 리얼이? 정말로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불안이 있다면 어떻게 하냐? 첫 번째 불안에다 이름을 붙여라. 뭐라고요? 불안, 불안. 따라해봐요. 시작. 그러니까 원스텝은 불안을 알아차림하고 두 번째는 불안하면서 충분히 느끼고 세 번째는 어떻게 해라? 지켜봐라. 그 불안을 조용히 지켜보라. 그러면 사라질 거다. 그런데 불안이 또 몰려올 거예요. 왜냐하면 현실 문제가 해결이 안 됐을 경우는 재발돼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거 어떻게 해결하지?
따라해봐요. 시작. 그렇죠, 그렇죠. 질문을 해라. 질문해서 해결해라. 가나서는 그 화두 명상인데 그건 질문하기예요. 그래서 질문을 해서 이게 뭐지? 이거 어떻게 해결하지? 라고 질문하는 게 간화선이에요. 그래서 그 간화선의 방법을 여러분 삶의 그 현장으로 끌고 와서 이거 어떻게 해야지? 남편 문제가 이렇네? 아들 여성 문제가 이렇네? 뭐 송사 문제가 이렇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이렇게 하시고 내가 못할 것 같다 아까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걱정이 많잖아요. 그럼 불안이 쭉 올라가죠. 이러면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아까 저 두 분 있잖아요. 경험자들한테 찾아가서 나 이런 상황이에요. 어쩌면 좋겠어요? 라고 개인 상담을 받으셔도 돼요. 상담 받는 게 지혜로운 사람을 만나는 거고 결코 그 나쁜 것도 아니고 손해 날 일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래도 힘들면 어디 찾아와라? 아 여기 법당 찾아와서 부처님 이렇게 부르면서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라고 하시면 되겠어요? 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아픈 곳이 있는데 선명상과 마음 수행으로 치료가 가능한지요? 거기요. 아픈 곳이라는 게 어디죠? 어디가 아픈 거예요? 예, 여기 질문하신 분이 구체적으로 안 적으셨기 때문에 그런데 그 우리 아픈 건 건강 세계 보건 기구 있죠. 예, 세계 WHO에서 건강은 네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 건강이 뭐예요? 아, 예, 맞아요. 몸 건강. 예. 첫 번째가 몸 건강. 두 번째는요? 예, 정신과 마음 건강. 세 번째는요? 사회 건강. 예, 사회적 소셜 그 헬스예요. 사회 건강. 가족도 사회잖아요. 가족 건강도 필요하죠. 네 번째는 뭐예요? 예? 아, 사회 환경이고 네 번째가 영적 건강. spiritual health, 영적 건강. 영적 건강은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건강하세요. 왜요? 아, 부처님한테 오셨으니까. 아, 영적 건강은 그 이렇게 안전한 숨 들어 마시고 내쉬면서 행복해지고 안전한 그 공간의 느낌을 느끼신 분은 영적으로 건강하신 거예요. 그리고 눈을 감고 어깨가 뭐하다? 짓눌려온다. 심장이 두근거린다. 그것을 충분하게 느낄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은 영적으로 건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오신 분 영적으로 건강하신 거예요. 박수. 예, 예, 예. 그런데 막 송사가 일어나고 이런 것은 사회적인 불건강한 거죠. 이것은. 그런데 이걸로 잠을 못 자는 것은 몸이 피곤해지니까 몸이 불건강해진 거잖아요. 정신적으로 너 왜 자꾸 그랬니? 왜 친구를 믿었니? 야, 너 바보야 하면서 자기를 꾸중하는 거? 마음 건강, 정신 건강의 적신호예요. 그런데 명상을 하면 어때요? 영적 건강. 그래서 여러분들 영적 건강 그렇게 살피시기 바라고 질문 두 가지 대답 다 된 것 같으니까 많이 고생하셨습니다.